울죽은 벤의골에서 벌에 쏘인 60대 남성을 지나가던 경찰관이 응급처치하며 신속히 구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사고가 잦은 벤의골은 여전히 긴급구조의 사각지대입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울죽은 상북면 벤의골에 피서를 온 60대 A씨가 땅벌에 쏘였습니다. A씨는 벌 쏘임으로 기도가 막히면서 생명이 위독했는데 마침 인근을 지나던 여름 파출소 직원이 신속히 대처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심한 두드러기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했고요. 119하고 계속 통화를 하였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A씨는 경찰차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5km 떨어진 성남사까지 이동한 뒤 119 구급대에 인계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처럼 벤의골에는 최근 피서객이 몰리면서 물놀이 사고와 벌쏘임 등이 잇따르지만 긴급구조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곳 사고가 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언양 119 안전센터까지는 22km 거리로 차로 30분 이상 걸립니다.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등산객들도 많이 오거든요. 구급대가 벤의골 그쪽에 있으면 참 좋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취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1일 물놀이 사고로 14살 중학생이 목숨을 잃으면서 지자체에선 안내요원을 배치했지만 수상안전 자격증이 없어 물놀이 사고 대처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수상 자격증 가진 계신 분은 없습니다. 근무지가 또 멀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지금 계시고 연령대가 아무래도 조금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 피서객들의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외곽 지역에 전문 구조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